태양의 이상현상으로 인해 더더욱 강렬한 열기가 지구를 내리쬐게 되었습니다. 햇빛으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너무 오른 상태였기에 지구는 더 이상 낮에는 밖을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이제 사람들은 햇빛을 피해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골 마을 어디선가 살고 있는 당신, 바로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어느 늦은 밤, 당신의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을 찾아온 건 바로 이웃집 남자였고, 그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 마을로 찾아오기 시작했으며,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온다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야 하지만 조심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웃집 남자의 말을 다시 정리하면, 도시에서 사람들이 피난을 오고 있으며 그 중에 사람과 똑 닮은 기괴한 괴물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만약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인다면 당신은 끔찍하게 살해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이웃집 남자는 당신과 오늘 하룻밤을 같이 지내며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당신이 직접 사람들을 구분해야겠죠. 그렇게 당신은 잠이 들었다 깨어났고, 곧 TV에는 기상뉴스가 흘러나왔는데요. 기상캐스터의 말로는 이미 기네스 기록을 깨버릴 정도의 햇빛이 계속해서 내리쬐는 상황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는 보도가 방영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당신은 곧 집안에 있는 이웃집 남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이 열기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누구와 이야기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과 맥주를 마셔 잠에 드는 것, 밤에 누군가 찾아오면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한 잔 마시고 바로 잠에 들기로 합니다. 밤이 되자 곧 누군가 문을 두드린 소리가 들려옵니다. 침실에서 벗어나 창문 밖을 확인하자 밖에서 청소년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정문 옆 창문을 확인하자 시골 마을인 이곳은 아직 조용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을 두드린 건 웬 소녀였고, 그녀는 자신의 아빠를 찾는데요. 놀란 당신은 그녀가 괴물일지 몰라 혹시나 싶어 그녀에게 아빠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데, 소녀는 자신이 방문자인지 확인하는 거냐고 묻는데, 방문자는 밤에 사람을 흉내내어 돌아다니는 괴물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소녀가 아빠와 함께 게임을 하기로 했다며 신이 난 모습을 보고 당신은 의심을 풀고 그녀의 아빠를 불러줍니다. 곧 집에 있던 이웃집 남자가 소녀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가 바로 소녀의 아빠였던 것이죠. 곧바로 누군가가 나타나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이번에 나타난 사람은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긴 남성으로, 그는 술집에 있다가 누군가와 말다툼 도중 술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그의 독특한 모습에 괜시리 불안감과 의심이 커진 당신은 결국 그를 집안에 들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를 쫓아내자 그는 욕설을 하며 사라졌고,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번엔 단발머리 여자가 나타나 자신은 마트에서 캐시로 근무했지만 얼마 전에 해고당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고당한 그녀의 딱한 처지에 괜시리 마음이 약해진 당신은 그녀를 집안으로 들이기로 합니다. 그녀를 집안으로 들이고 누군가 더울 것 같지 않아 당신은 바로 잠자리에 듭니다. 다시 잠에서 깨자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태양열 폭발이 일어나 열이 더더욱 뜨거워져 낮에는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소식과,
뉴스에서 밤에 사람을 흉내내는 괴물 방문자들에 대해 보고하며 그들이 땅속에서 나타났다고 알립니다. 방문자들은 비정상적으로 하얀 이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을 만나면 이를 확인하고 언제나 조심하라며 뉴스가 끝이 나는데요. 뉴스를 보자마자 당신은 어제 들인 여자를 확인하러 갑니다. 바로 그녀의 치아를 확인하자. 그녀의 치아는 놀랍도록 너무나도 하얀 상태. 살려달라 외치는 그녀였지만 뉴스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결국 당신은 그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자신이 죽인 것이 사람일지 방문자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며 잠자리에 드는 당신. 한편 창문을 확인하자 육진 남자와 딸이 밤인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반면 어제 보았던 청소년들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바닥에 널브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 정문 근처에는 큰 키를 가진 기괴한 모습의 방문자를 드디어 목격하게 되고, 당신은 그저 빨리 방문자가 다른 곳으로 사라지길 바랄 뿐이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다시 정문으로 향하자 이번엔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나타나고, 코트를 벗어보라는 당신의 제안에 그는 거절했지만 어제 죽인 게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신은 그를 들여보냅니다. 정문 앞에 나타난 수염이 많은 남성은 해가 뜨겁게 타오르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태우기 위함이며 태양의 모든 것을 태운 후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조금 이상한 이야기였지만 당신은 그를 들여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난해한 이야기만 계속하던 데모니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는지 이야기만 계속하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더 누가 올 것 같지 않아 당신은 잠자리에 듭니다. 잠에서 깨어나자 오늘도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지속되는 방문자 사태에 당국이 페마 조직 운영을 시작했으며 페마 요원들은 노란색 방화복을 입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방문자들이 땅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의 손톱에 흙이 가득 끼어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죠. 새로운 소식을 접한 당신은 바로 코트 입은 남자를 확인하러 가고, 그의 치아를 확인하자 너무나 완벽하게 하얀 상태. 혹시나 싶어 손까지 확인하자 손 또한 흙과 상처로 엉망진창이었는데요. 바로 그가 방문자라 판단한 당신은 총으로 그를 살해한 후 수염난 남자도 확인하러 갑니다. 이가 몇 개 빠져 있었지만 그의 치아는 완벽하게 하얀 상태. 그러나 그의 손은 깨끗했기에 그가 인간이라 판단한 당신은 그를 살려두기로 하는데요. 다시 잠자리에 든 당신은 이번엔 창문을 열자 뭔가의 시체를 수습하는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이웃집에 방어복을 입은 페마 요원들의 모습이 가득한 것을 목격합니다. 오늘 밤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 확인하자 이번엔 상의를 탈의하고 당신이 집에 혼자 있나 묻는 방문자가 나타납니다. 다행히 방문자는 집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 사라져버리는데요. 곧 얼마 안 있어 죽은 남편을 데리고 나타난 한 여자와 흰 티셔츠를 입고 있는 한 남자, 그리고 자신을 여행하는 의사로 소개한 남자 모두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당신은 잠이 듭니다. 오늘도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페마 요원들이 격리 장소를 마련해 방문자의 증상을 보이는 모두가 그곳으로 인도될 것이며, 새로운 방문자의 증세, 강렬하게 자극받은 붉은 눈에 대해서 보도됩니다. 뉴스를 듣고 난 당신은 집안의 모두를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그렇게 흰티의 남자를 죽이고 이번엔 의사를 확인해보기로 합니다.
놀랍게도 의사의 눈은 빨갛지 않고 대신 동공 과다증으로 동공이 두 개가 있는 특이한 모습이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확인하고 싶지만 체력이 떨어져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자러 갑니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바깥 상황을 확인하는 당신. 하지만 창문 밖에는 저번에 보았던 방문자가 페마 요한의 머리를 들고 서 있었는데요. 거기다 어느새 이웃집은 불에 타고 있었고 정문 앞 창문을 들여다보자 바닥에 수많은 군인들의 시체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페마 요원 중 한 명이 나타나 사람들이 태양광선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르니 검사 목적으로 당신의 집에서 사람 한 명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죽은 남편과 왔던 여자가 검사를 위해 끌려가고 오늘 밤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그를 들여보내주고 이웃집 소녀가 울면서 나타나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집에 방문자들을 데리고 말았고 방문자들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집에 불을 질러 소녀가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딱한 상황에 당신은 소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얼마 안 있어 체크 셔츠를 입은 수염 많은 남자와 노란 셔츠를 입은 중년 여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데요. 한편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는 방문자를 식별할 또 다른 증상을 발견했다고 보도합니다. 바로 그들의 사진을 찍었을 때 그들의 얼굴이 뭉개져 추적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다시 집안의 모두를 확인해보기로 한데 일단 어제 들어온 정장 입은 남자의 사진을 찍자 그의 사진은 멀쩡했고 노란색 셔츠의 중년 여자 사진을 찍자 그녀 얼굴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녀가 방문자라 확신하고 그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녀가 방문자가 맞았던 것인지 의사가 방문자에게 살해당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죠. 집안의 모두의 사진을 찍어보았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당신은 오늘도 잠자리에 듭니다. 밤에 일어나 창문 너머를 확인하자 이웃집은 모두 불에 타서 재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마당에는 헬멧을 쓴 누군가의 해골이 꽂혀져 있었고 땅바닥에 수많은 페마 요원들의 시체가 보이기도 했죠. 누군가가 다시 문을 두드려 문을 들여다보자 저번에 왔던 페마 요원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다시 나타났고 전에 내려간 사람은 어떻게 됐냐는 질문에 검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그녀는 현재 재활 치료 중이라면서 끝나면 다시 데려오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를 데려갔습니다. 한편 전에 나타났던 방문자가 다시 나타나서 슈트 입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묻더니 집에 누군가 같이 있단 대답에 방문자는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방문자가 사라지자 이번엔 저번에 찾아왔던 대머리 남자가 집을 찾아오는데 이번에도 그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난해한 말만 하다가 사라집니다. 대머리 남자가 떠나고 오늘 밤은 더 이상 누가 찾아오지 않을 듯해 당신은 잠에 드는데 이제 지구 표면에서 사는 것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창문을 판자로 막고 문에도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는 모두와 이야기를 나눈 뒤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이 모든 게 끝나기를 빌며 기도할 뿐입니다. 이 악몽이 끝나길 말이죠.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No, I'm not a human은 2014년 8월에 공개된 Violent Horror Stories Anthology라고 하는 4개의 단편 호러 게임들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따로 정식 발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세계관에선 태양이 너무나 뜨거워져 밤에는 생활을, 낮에는 잠을 자야 하는 것으로 뒤바뀌고 지하에서 온 기괴한 괴물, 방문자들이 인간을 흉내내 집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That's not my neighbor와 비슷하게 누가 진짜 사람인지 조심히 추측해서 집 안으로 들여야 하는데요. 만약 방문자를 들였다면 집안의 다른 진짜 사람들을 죽여버릴 것이며 방문자들만 집안에 있다면 당신 또한 살해당할 것이었죠. 또한 아무도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자가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눈치채고 당신을 데려가 버리며 사람들을 모두 의심해 다 죽인다면 그것 또한 배드엔딩입니다. 아직 데모 버전이라 스토리가 중간에 끝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정식 발매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서 나타난 기괴한 방문자들을 구별해 집안으로 들여보내야 하는 당신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No, I'm not a human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